번째 경기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인천 남동의 복수와 인천 육청 어린이 축구단의 맞대결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자, 역시 구전 해설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또 최하위간의 또 맞대결을 준비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승리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또 승리한 필요한 경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전에 보내드렸던 경기는 1위를 차지하기 위한 그러한 순간의 경기였다면, 예. 이번 경기는 6위와 7위, 뭐 강등은 없습니다만은 굉장히 최하위의 1승 로코베리는 피튀기는 혈전이라고 봐도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천 남동 FC는 현재 4경기를 치르면서 1무 3패, 승리가 없고요. 그리고 4라운드 최근 경기에서 첫 번째 득점이 나왔던 팀입니다. 자, 인천 남동 FC 선발 라인업부터 확인해 보시죠. 이정현 골키퍼, 이수길, 박병주, 이영균, 조태우, 신재필, 윤동민, 정명호, 박종찬. 네, 이렇게 선발 라인업이 소개가 됐고요. 네,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호선 골키퍼 박영후, 노동일, 이수성, 이정근, 박동중, 박지남, 이민혁, 박태우, 박지민, 김민영 선수가 선발 출전을 하겠습니다.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두 팀 모두 선발 라인업에는 큰 변화는 없어 보입니다. 예. 자, 인천 동구청 어린 축구단의 선발 라인업도 확인해 보시죠. 허남도 골키퍼 이한을, 장우빈, 조민재, 임지훈, 정지현, 박지성, 윤우리, 이주환, 김상우, 김찬민 선수가 선발 출전합니다. 네, 동구청 어린이 축구단도 뭐 골키퍼 허남도 선수를 비롯해서 뭐 박지성 선수라든지 뭐 이러한 모든 선수들이 선발 출전에 있습니다. 예. 동구청 선수들은 이 약간 파란색 계통의 유니폼을 착용하고, 자, 오른쪽에서 왼쪽 공격하겠고요. 자, 인천 남동 FC는 붉은색 유니폼을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약간은 보시는데 조금 혼란이 있을 수도 있어요. 동구청 어린이와 그 남동 FC. 예. 자, 인천 동구청의 박지성 선수가 자 코너킥 올리고 있는데요. 굉장히 친숙한 이름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골문으로 붙여줬습니다만, 네, 걷어냈고요. 자, 선수들의 슈트. 네. 네. 자, 흘러가면서, 네, 수비진. 다시 한번 연결이 됩니다. 네, 오른쪽으로 흘러나갑니다. 자, 인천 남동 FC 이호성 선수가 현재 골키퍼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양 팀 뭐 골키퍼 부문에서 또 공통점이 있는데요. 인천 남동의 FC는 골키퍼가 포지션으로는 명단에 없을 때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인천 동구청 어린 축구단은 이 두 골을 기록을 했습니다만 그 한 골이 골키퍼 허남도 선수가 득점을 올렸습니다. 뭐 이 아무래도 초등학생 리그이기 때문에 예. 골키퍼가 필드로 출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허남도 골키퍼가 골까지 기록을 했었고요. 네. 저희가 기록을 살펴보면서 굉장히 좀 의아했던 게 남동 FC 말씀을 해드렸듯이 예. 과연 이 골키퍼가 누굴까? 그렇습니다. 네, 뭐 좀 살펴보다가 이효성 골키퍼가 오늘 골키퍼로 좀 출전을 했네요. 예, 이 진정한 이 토탈 사커를 보는 듯한데요. 그렇습니다. 키가 큰 골키퍼가 후반에 뭐 1대0으로 지고 있을 시에는 예. 마지막에 최전방 공격수로 올라가는 일도 많이 벌어지거든요. 네. 네, 앞쪽으로 처리. 다시 한번 볼다툼. 네, 넘어지면서 네, 깨트는 볼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루즈볼 상황에서 볼 따냈고요. 네, 가스 트래핑. 네, 동구청이 볼 따냅니다. 네, 왼쪽 측면 아무도 없었고요. 네, 자, 하프라인 부근에서 네, 돌아서는 장면이 굉장히 힘든데요. 자, 이번 경기 역시 이제 일단은 전반 초반에 이제 중원 쪽에서 싸움을 많이 펼쳐주고 있죠. 예. 자, 이 두 팀 모두 뭐 1승을 따내기에는 아주 좋은 팀들이 만났습니다. 두 팀 모두. 그렇습니다. 뭐 남동 FC는 이제 클럽 팀이 되겠고 이제 동구청 어린이 축구단도 뭐 학원 클럽은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성남서 초등학교, 부평 초등학교, 서고 초등 이러한 초등학교 이제 학원 클럽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실력이 열세일 수가 있습니다. 예. 특히 인천 남동 FC는 작년에는 인천 제물포 권역에 참가를 하지 않았고요. 이 미추홀 권역에 참가를 했었는데 18경기 모두 패배를 하면서 리그 최하위를 또 기록하면서 약간 아쉬운 결과로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뭔가 뭐 왕중왕전을 진출해야 되겠다 뭐 그런 목표 의식보다는 예. 이런 리그제를 참여하면서 축구와 학업을 병행을 하겠다라는 이제 선수들이 많이 그런 팀을 만든 것 같은데요. 예. 양팀 모두 서로의 첫 승에 대한 군침을 흘릴 만한 대결을 펼치게 됐는데요. 네. 고무적인 것이 있다면 4라운드 양팀 모두 첫 골을 터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4월 13일, 4월 20일 이렇게 벌어졌던 경기에서 그래도 이제 한 골과 두 골을 각각 좀 기록을 했었거든요. 예. 축구에서 골맛을 본다는 것만큼 뭐 또 중요한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골키퍼가 앞쪽까지 나와서 프리킥 진행. 네, 네. 자, 떨어지는 공. 네, 골키퍼 잡아냈습니다. 자, 지금도 골키퍼가 직접 슈팅을 때렸죠. 예, 자, 허남도 선수 이 한 골을 기록하고 있다고 했는데, 네. 역시 인천 동구청의 칠라베르트인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저번 경기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영상이 없었기 때문에 확인하지 예. 못했습니다만은 예상을 해본다면 지금과 같은 그러한 그런 모습에서 골을 넣었을 것이라고 좀 추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역시 이 선수도의 체격을 봐서는 굉장히 또 힘이 있는 선수로 네. 평가가 되는데요. 멀리서 이렇게 힐끔 봤을 때는 뭐 마치 좀 성인 선수처럼 보이거든요. 예. 네, 굉장히 중원 다툼이 치열합니다. 네, 자 중앙 쪽에서 네 윤누리 선수. 자 경기가 좋네요. 그렇습니다. 팀의 주장 네, 박태우 선수가 볼을 차단해봤습니다. 네, 오른쪽 측면에서 스루인으로 이어나갑니다. 박태우 뒤쪽 연결. 네, 자 중원 차단. 다시 한번 띄우면서 볼 따냅니다. 자, 볼 다 냈고요. 자, 오른쪽 네, 측면에 비어 있습니다. 네, 뒤에 태클. 네, 자, 볼 차단이 이어집니다. 자, 흘러가면서 네 뛰어갑니다. 앞쪽으로 김상욱. 네, 수비진과의 다툼. 네, 골키퍼. 자, 왼쪽으로 연결해 줍니다. 자, 네, 다시 한번 밀어주면서 상대편 네, 박스 부근까지 골키퍼 잡아냅니다. 자, 인천 동구청의 10번의 김상욱 선수는 아직까지 리그에서 골은 없습니다만은 자 이번 경기만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스피드가 지금 빠른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계속되는 중원 다툼. 네, 김상욱 선수가 지금 한 골이 있네요. 아, 예. 이 허남도 선수와 함께 이제 팀의 두 골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흥초등학교의 경기에서 네, 자, 앞쪽 네. 연결됐습니다만 네, 부심에 기가 먼저 올라갑니다. 자, 부흥초등학교에서는 2-3으로 아깝게 패할 때 이제 골을 넣었었죠. 예. 네, 계속되는 양팀 유효 슈팅을 기록하기에는 아직까지는 몸이 좀 덜 풀린 네.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확실히 전 경기보다는 실력면이나 기량면에서는 좀 떨어진 면이 보입니다. 예. 하지만 그래도 아기자기한 초등학생에 막 걸맞는 좀 아기자기한 그런 플레이들은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예. 자, 이수성 선수가 네, 자기 진영에서 프리킥을 준비합니다. 경고 한 장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네. 네. 리그에서 모든 경기를 출전하고 있습니다. 남동FC는 현재 1무 3패를 기록 중입니다만은 그래도 4월 6일 날 펼쳐졌던 서고초등학교와의 예. 경기에서 0-0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귀중한 승점 1점을 따낸 경험이 있죠. 그렇습니다. 방금 성남 서초와의 맞대결을 보시면서도 느낄 수 있었던 것이 굉장한 실력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팀을 상대로 무승부를 기록했다는 것은 이제 오늘 경기의 승리에 대해서도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네. 또 그런 실력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측면 돌파 시도 네, 수비진 가로막습니다. 자, 어느 팀을 만나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만 조금 있다면 예. 그리고 기술적인 뭐 전술적인 면이라든지 기량 면에서 조금 더 발전이 있다면 충분히 1승, 2승 더 나아가서 이 상위권도 좀 노려볼 만한 그런 팀일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비록 현재까지 성적은 좋지 않습니다만 리그 초반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오늘 승리로 또 분위기를 전환해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반대로 이제 동구청 어린이도 아직은 4패를 기록. 네, 자 왼쪽 연결됐고요. 자 슈팅을 한다는 것이 약간 빗 맞으면서 네, 패스가 됐습니다. 네, 하지만 수비수 한 발 빨리 볼 차단. 네, 다시 한번 동구청 볼 따냈고요. 오른쪽 측면 전개 다이렉트로 네, 패스 연결. 네, 정확하지 못했습니다. 동구청 어린이도 저번 시즌에서는 그래도 6승
않고 38골을 실점했습니다만 그래도 6승을 따낼 정도로 뭐 괜찮은 실력은 기본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팀으로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예. 자, 박태우가 앞줄 길게 연결해봤습니다만 박지민이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네, 동구청. 네, 두 팀 모두 원톱을 깊숙이 최전방 쪽에 포진을 한 이후에 예. 자, 그 선수들의 개인 기량을 좀 이용하는 그러한 경기력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박동준 앞쪽으로 네, 터스라인 아웃 공격권 이양되겠습니다. 남동희 FC는 19번에 이제 주장은 완장을 좀 달고 뛰는 네. 박태우 선수가 좀 최전방 쪽에 좀 많이 포진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22번에 박지민 선수도 이 선수들이 원톱 내지는 좀 투톱의 형태를 좀 띄고 있거든요. 예. 네, 약간 자, 헛발질이 있었습니다만 뒤따르는 수비진이 해결합니다. 네, 터스라인 아웃. 네, 스루이 재빠르게 이어졌고요. 저 가운데 지점으로 네, 수비진이 한 발 빠릅니다. 김상욱. 네, 그 전에 주심의 파울 선언. 네, 부심의 기가 올라갔군요. 네, 자 오늘 홈그라운드를 썼던 성남서초등학교와 서고초등학교의 경기가 끝나면서 굉장히 이 그라운드가 일제히 조용해졌습니다. 예. 약간 뭐 바람이 좀 약해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자, 좀 전만 해도 굉장히 바람이 좀 심하게 강하게 불었는데 예. 자, 이번 두 번째 경기에서는 지금 바람이 좀 많이 잦아들었죠. 그렇습니다. 자, 이수성. 자, 오른쪽 측면에 아, 따라간 네. 선수가 있어요. 박지민. 자, 볼을 자, 라인 바깥 전에서 처리를 했습니다만 네, 그대로 골라인 아웃. 골킥으로 이어나갑니다. 남동 FC는 4라운드에서 골맛을 봤던 이효재 선수. 예. 자, 이 선수를 한번 주목해 봐야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구청 어린이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김상욱 선수. 예. 그리고 뭐 세트피스 이제 프리킥 상황에서는 골키퍼를 보고 있는 허남도 골키퍼. 자, 이 세 선수를 한번 주목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인천 남동 FC는 재밌는 것이 이수성 선수 5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또 두 자릿수 번호를 또 그렇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요. 뭐 19번부터 38번까지 예. 그리고 뭐 네. 후보 선수라든지 리저브 선수들이 찰 수 있는 그런 배번인데 예. 네. 1번부터 5번을 제외한 1번부터 10번은 없네요. 예. 네. 자, 이런 배번도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렇습니다. 하프라인 부근에서 네, 한 명을 벗겨내지 못했습니다. 동구청 다시 한번 중간 차단. 자, 볼 따냈고요. 자, 김민영. 네. 네, 자 왼쪽 연결. 네, 자 수비진이 한 발 빨랐습니다. 윤우리. 자, 앞쪽으로 전진 패스가 네, 횡패스가 되면서 자 패스를 제대로 전달할 수가 없었고요. 예. 자, 김성욱이 돌아서는 과정에서 네, 그 전에 수비진의 파울을 지적했습니다. 저 김성우 선수 팀에 한 골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네. 팀의 수정으로서 이전 경기에서의 백태풍 선수를 보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공격진에서 가장 눈에 띄는 선수인데요. 자, 전 경기에서도 수비수의 자책골로 인해서 경기 흐름이 완전히 뒤바뀌지 않았습니까? 예. 자, 박지성의 프리킥 깊게 이어졌습니다만 그대로 흘러나갑니다. 자, 박지성 선수가 동구청의 프리킥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네. 자, 원래 지금 민주파크 네. 레인저스 뛰는 이제 박지성 선수가 전담 키커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여기 동구청 어린이의 박지성 선수는 좀 전담 키커네요. 예. 아, 킨즈파크 레인저스도 현재 EPL에서 성적이 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인천 동구청의 이 박지영 선수는 빨리 좀 올리면서 팀의 순위 좀 올렸습니다. 아, 네. 자, 지금 뚫렸네요. 자, 박태우인데요. 박태우 나중돌파. 골키퍼 잡아냅니다. 허남도. 자, 방금 이 박태우 선수가 수비진 두 명을 달고 들어가면서 자, 단독 돌파를 시도를 했었는데요. 자, 순간적으로 수비수들이 좀 실수를 하면서 자, 상대 공격수에게 좀 공간을 내줬거든요. 예. 자, 하지만 호남도 골키퍼가 육중한 몸을 가지고 자 넘어지면서 잘 막아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박태우입니다. 자, 오른쪽 수비진 빨리 처리. 네. 자, 이번에도 박지성. 네, 박동준이 스로인.
자, 박태우. 네, 다시 한번 볼 차단해냅니다. 자, 오른쪽 연결 박동준. 자, 크로스 낮게 올렸고요. 네, 계속해서 볼을 가져갑니다. 자, 박재민. 자, 김민영. 자, 가운데 박태우 선수가 야, 있는데요. 볼을 계속해서 좀 간수를 네. 잘하고 있죠. 네, 흘러나갑니다만 네, 코너킥 선언됩니다. 네. 자, 박태우 선수 신장이 아직까지 좀 작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스피드 부분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볼을 키핑하는 집중력이 굉장히 좀 좋은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예. 자, 두 팀 모두 필드 플레이를 하면서 득점을 따내지 못했을 시에는 이러한 세트 피스에서 득점을 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예. 자, 박태우가 코너킥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수비진 한 발 빨리 처리. 네, 따라가는 박동준. 네, 빠르게 스로인. 네, 시도를 해보기 전에 조심의 휘슬. 네, 스로인 자리를 다시 한번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뒤쪽으로 처리한 이후에 네, 높이 뛰어 올렸고요. 네, 수비진 헤딩. 다시 한번 김민영의 헤딩. 자, 손을 스쳐갔습니다만 그대로 인플레이. 자, 왼쪽 측면. 네, 슈팅 과정 이전에 네, 수비진이 네, 자, 계속해서 뒤쪽에 흘러가고 있고요. 자, 2선 잡아냈습니다. 김민영. 자, 돌아서면서 박지민. 박태호까지는 약간 짧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김민영 선수의 핸들링 네. 파울을 지적을 한 것으로 보여요. 자, 주심은 김민영 선수를 불러세우고 있는데요. 자, 주의를 주죠. 예. 자, 의도적으로 손을 올리면서 볼을 막았기 때문에 경고까지 주어지진 않았습니다만은 주의를 줬습니다. 예. 자, 허남덕 골키퍼. 네, 길게 앞쪽으로 처리. 남동 FC. 다시 한번 헤딩. 자, 헤딩으로 문전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남동 FC 볼 따냈고요. 달려가는 박태우가 아, 있습니다. 네. 자, 골키퍼의 단독 대결. 네, 하지만 부심의 기가 올라왔고요. 공격은 무위로 돌아갑니다. 자, 마지막 최종 수비 라인보다 훨씬 더 좀 앞서 있었죠. 예. 그 전부터 뭐 박태우 선수가 볼이 처리되기 전부터 달렸습니다만 네. 이미 선 나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습니다. 허남도 네, 김민영의 헤딩 처리 네, 오른쪽으로 흘러나갑니다. 동구청 어린이 축구단은 이 19번의 박태우 선수를 조심할 필요가 있겠네요. 예. 양팀 팀의 주장인 박태우 그리고 인천 동구청의 김상우 선수가 눈에 띄게 또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헤딩 경합. 네, 가슴 트래핑 김상욱. 네, 자, 수비진이 굉장히 많은데요. 뒤쪽 장우빈. 다시 한번 박태호입니다. 앞쪽 연결해줬고요. 네, 돌아서는 과정에서 박지민이 자,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중원 다툼. 자, 오른쪽 수면으로 방향을 전환해봅니다. 김상욱. 네, 터치가 길었습니다. 올 시즌 이제 재편이 되면서 지금 경기를 펼치는 이제 제물포근역은 클럽팀이 이제 세 팀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미추얼 권역은 아홉 팀 중 여섯 개 팀이 클럽팀이에요. 예. 자, 이 여섯 개 팀 중에는 이 첼시 사커 스쿨도 있거든요. 예. 뭐 첼시 이름을 걸고 지금 현재 리그를 참가하고 있습니다. 뭐 김정호 감독이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만은 성적은 나쁩니다. 성적은 좋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예. 이런 첼시의 이름을 걸고 경기 리그에 좀 참가를 하고 있는데요. 예. 자, 이렇듯이 전반적으로 학원 축구 시스템에서 이런 클럽 시스템으로 좀 많이 변화를 하고 있죠. 예. 그만큼 이 학교 축구와 이 클럽 팀 축구 팀이 계속 같이 참여를 하면서 네. 더욱 많은 팀과 더욱 많은 경기를 펼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우리나라가 뭐 학원 시스템 위주로 발전하다 보니까 예. 이런 클럽 시스템이 정착될 수가 없었던 그런 구조였는데 아무래도 이제 리그제가 도입이 되면서 학원 클럽은 학원 클럽대로 그리고 이런 유소년 클럽은 또 클럽대로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두 개의 모든 시스템이 지금 발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 이 어린 선수들이 많은 경기를 치를 수 있다는 것은 앞으로 경기를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기 진영에서 프리킥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수성 길게 앞쪽으로 처리. 네, 동구청 헤딩.
서점에 헤딩으로 앞쪽까지 연기를 해봅니다. 있었고요. 주심의 휘슬 프리킥 이어집니다. 자 역시 팀의 전담 프리킥커 박지성. 자 다시 한번 길고 높게 한번 올려주겠죠. 예. 자, 거리가 멀긴 합니다만 직접 때릴 수도 있는 그런 각도와 위치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박지성의 프리킥! 네, 길게 연결! 네, 왼쪽 높이 네. 뜨고 말았습니다. 아, 자신감 있게 직접 슈팅을 한번 기록을 해봤습니다. 네. 이 킥의 힘은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지금 네, 전반전에 지금 선수 교체를 지금 단행을 하네요. 예. 자, 인천 자 동구청은 아직까지 교체가 없습니다만 남동FC는 김문수 선수를 네. 투입을 했습니다. 전반 19분이 지나가고 있고요. 약 5분에서 6분 정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자 김문수 선수는 키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만은 네. 몸집이 굉장히 다부지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프리킥으로 다시 한번 전진을 해나갑니다. 이 몸싸움이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이 점에서 약간 감독의 의도가 있지 않나 또 그렇게 생각이 네. 드는데요. 자 지금도 최전방 쪽으로 지금 나가 있는 지금 김문수 선수가 되겠거든요. 예, 자 이수성이 프리킥을 준비했는데요. 네. 지금 자리를 잡는 것으로 봐서는 직접 처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도움닫기를 하고 있고요. 프리킥! 네. 자 왼쪽 살짝 벗어났습니다. 자 팀의 유일한 득점자, 리그 예. 유일한 득점자인 5번의 이수성 선수가 한번 직접 슈팅 한번 때려봤죠. 그렇습니다. 하프라인 부근 자 짧게 연결 시도 자 현재까지는 네 자 마지막 김상욱이 자 뺏겼던 공을 탈환해냅니다. 네. 자 한 명을 벗겨냈고요. 자 왼쪽 측면에 달립니다만 그 전에 터치라인 아웃. 자 빠른 돌파에 이은 드리블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 자 그대로 흘러가고요. 자, 박스 부근에서 먼저 처리. 네 볼 다툼 굉장히 치열합니다. 결국 윤우리가 따냅니다. 박스 부근으로 연결. 다시 한번 처리가 미숙했고요. 자 김상욱이 따라붙습니다만 네, 골킥이 선언됐습니다. 자 인천 동구청은 이 골문까지 진입은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만 마지막 마무리가 아쉬워요. 그렇습니다. 자 남동FC는 네, 또 선수를 교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자 40번의 선수가 들어가는데요. 네, 자 이민혁 선수가 나오고 이현빈 선수가 투입이 됐습니다. 네. 자 이 선수는 기록상으로는 지금 골키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예. 네, 지금 필드 플레이어로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갔던 이민혁 선수도 골키퍼로 또 기록이 되었는데요. 네. 자 일단 두 선수의 교체가 있었습니다. 자 김성환 감독은 먼저 또 두 번째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뜻대로 좀 풀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예. 네, 자 헤딩으로 자 방향 전환 박지민이 볼을 따냈습니다. 두 팀 모두 리그 첫 승을 따낼 수 있는 아주 수월한 상대를 만났기 때문에 예. 자 조금 더 전반전에 좀 더 좀 적극적으로 선수 교체 단행도 좀 하고 있고요. 예. 계속해서 필드에 주문도 좀 넣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득점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방금 박태우 선수가 또 한 번 돌파를 시도해봤습니다만 네, 옵사이드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네. 자 이러한 두 팀 모두 이제 클럽팀 이제 유소년 클럽팀인데 예. 이제 제도권 내로 유입이 된 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뭐 2008년에는 이제 한 팀도 없었거든요. 이런 클럽팀이. 네. 하지만 뭐 점점 여섯 개 팀. 자 돌아서는 과정에서 네. 네 다시 한번 2선 볼 차단. 네, 자 한 명을 벗겨내지 못했습니다. 조심히 인플레이 선언하고요. 자 지금 제대로 막아야 돼요. 네, 뒤선에서 네 박태우가 뽑아냈어요. 자, 왼쪽 오른쪽 선수가 다 있죠? 확인했고요. 네, 마지막 처리가 아쉬웠습니다. 자 왼쪽 오른쪽 포워드들이 윙포워드들이 좀 제대로 빨리 좀 들어갔었는데. 네, 다시 한번 박태우. 네. 네, 달려오는 선수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자 개인기보다는 동료 선수들을 좀 활용하는 플레이가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따라오는 네, 선수를 벗겨냈고요. 앞쪽으로 처리 이전에 터치라인 아웃이 선언됐습니다. 네.
자, 이수성이 쳐내는 과정에서 옆줄 바깥 옆줄 선을 넘고 말았어요. 자, 뒤로 뒤로 뒤로. 클럽 팀 수가 말씀을 드리다가 좀 끊어졌는데 예. 2008년 영계 팀에서 올 시즌은 242개 팀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예. 뭐 리그 이 리그제가 도입이 되면서 양적 팽창, 뭐 질적인 팽창 이 두 개 동시에 노림수를 노렸는데 예. 일단은 양적 팽창으로는 굉장히 급성장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현재 결과로서는 양적의 발전이 있었고요. 네. 뭐 현재 지금 상황에서는 또 질적인 또 발전을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 초중고 축구 리그가 되겠습니다. 네, 후방에서 앞쪽으로 깊게 붙여줬고요. 자, 뭐 어린 선수들이 펼치는 뭐 리그라고 뭐 이렇게 무시하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예. 막상 경기를 보시면 이 정도였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선수들이 과감한 슈팅도 때려내고요. 네. 수비 시에는 한 발 빠른 그러한 깊숙한 태클도 좀 뭐 계속 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면을 볼 때도 양적 팽창과 동시에 질적 팽창도 이뤄내고 있다라는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아직까지 처음으로 또 축구를 시작하는 또 단계로 볼 수 있어요. 네, 그렇죠. 뭐 외국의 뭐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만 해도 예. 리그제를 시행을 하고 있는 횟수가 연수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외국에서는 유럽에서는 뭐 이미 옛날부터 이제 시행을 했는데 예. 우리는 이제 그러한 모델을 삼아서 우리만의 지금 리그제를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우리 측면 열어뒀습니다만 네, 각도가 짧았고요. 네, 그대로 흘러나갑니다. 자, 전반 종료는 정규 시간이 이제 약 10여 초가 남아있는 네. 상황이고요. 크게 앞 경기에 비해서는 지연되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워낙 전 경기가 치열했기 때문에 부상 선수들이 이제 속출하지 않았습니까? 예. 하지만 이번 경기는 굉장히 좀 아기자기하고 아담한 좀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네, 정확히 25분에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자, 전반전 인천 남동 FC와 인천 동구천의 승리를 첫 승을 위한 맞대결 네. 자, 0대 0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자, 인천 남동 FC는 박태우 선수 중심 그리고 인천 동구청은 김상욱 선수를 중심으로 공격을 이끌어 나가봤습니다만 유효 슈팅으로만 그치면서 네, 양 팀 원하는 득점을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네. 자, 반드시 1승을 따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상대들을 만났기 때문에 예. 자, 후반전에도 한번 득점을 향한 그런 싸움 기대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리그 6위와 7위 팀의 맞대결 자, 1승을 위한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후반전으로 경기 중계 이어나갑니다. 여기는 성남 서초등학교입니다.
네, 인천 성남 서초등학교에서 펼쳐지고 있는 두 번째 경기를 중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양팀 첫 승을 위한 그리고 최하위를 벗어나기 위한 양팀의 중요한 맞대결을 펼치고 있는데요. 인천 남동FC와 인천 동구청 어린이 축구단 전반전은 0대0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양팀 후반전을 위해서 자 그라운드에서 경기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자, 아직 리그 초반이기 때문에 1위 팀도 지금 5승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1승은 굉장히 대단히 중요한 1승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경기 시작됐고요. 길게 앞쪽으로 처리를 해봤습니다만 허남도가 안전하게 잡아냅니다. 자, 아직까지 동구청 어린이 축구단은 승점을 기록을 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고요. 예. 남동FC 또한 승점 1점밖에 없기 때문에 그만큼 그래서 1승의 절실함이 강한 두 팀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1승을 위해서는 득점 부분에서 좀 올려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네, 뭐 실점도 실점입니다만은 결국에는 승리하기 위해서는 득점을 기록을 해줘야 되는데 두 팀 모두 득점이 저조해요. 예. 남동FC는 1득점밖에 잊질 못하고요. 동구청 어린이 축구단도 단 2득점에 지금 그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반면 실점 부분에서는 남동FC가 11실점 그리고 인천 동구청 어린이 축구단이 13실점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네, 남동FC는 개막 첫 경기에서 부평초등학교 0대7 대패를 당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반대로 동구청 어린이 또한 성남서초등학교를 상대로 0대6 큰 점수차로 패한 경기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네. 실점률이 굉장히 높죠. 그렇습니다. 현재 1, 2위를 달리고 있는 팀들에게 좀 일격을 당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후반전 네, 역시 박태우선 쪽으로 볼이 또 배급이 되고 있는데요. 자, 옆줄 라인 네, 걸치면서 살려내면서 네, 코너킥까지 이어나갑니다. 인천에는 이제 두 개의 권역이 있죠.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예. 현재 경기를 펼치고 있는 권역은 재물포 권역이 되겠고요. 예. 또한 권역은 이제 미추홀 권역이 됐는데 두 권역을 조금 비교 평가를 해보면 미추홀 권역은 팀이 재편화가 되면서 정체적으로 팀 수준이 좀 평준화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뭐 팀이 상향 평준화가 됐다라고 보기 좀 어렵고. 예. 자, 지금 역습이네요. 오빠 달리는데요. 네, 수비진이 한 발 빨리 처단을 합니다. 미추홀 권역은 이제 이 유소년 클럽 팀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팀들이 예. 많이 포함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좀 팀이 좀 하향 평준화가 좀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재물포 권역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예. 특히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인천 남동 FC가 미추홀 권역에서 이번 리그에 또 포함이 됐어요. 네, 작년 권역에서는 이제 미추홀 권역이었는데 18패를 기록을 했었죠. 예. 득점은 3득점밖에 없었습니다만은 실점이 110골이었어요. 예. 네, 어떻게 보면 참가의 의의를 뒀던 작년이 됐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작년 전패를 했기 때문에 현재 4경기를 치르면서 1무를 기록했다는 것 이 점으로 본다면은 굉장히 또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그렇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리그만 좀 놓고 보면 1무 3패만 놓고 보면은 그래도 작년보다는 그래도 승점 1점을 따냈습니다. 예. 1년 만에 지금 1점을 따냈는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감격적인 승점 1점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슈팅이 걸어막히면서 네, 자 인천 동구청 김상욱이 달립니다. 네, 김상욱 네, 벗겨냈고요. 슈팅 골키퍼 펀치. 자, 다시 한번 공격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김상욱 자, 네, 수비진이 지금 다섯 명이 붙고 있는데요. 네, 김상욱 뒤따르는 선수가 있습니다. 자, 흘려줬고요. 네, 돌아서는 과정에서 충돌이 있으면서 네, 주심에 히스를 불립니다. 자, 그 전에 김상욱 선수가 자 한 명의 수비수를 벗겨내고. 자, 골키퍼가 지금 1대1 상황에서 슈팅을 기록을 했었습니다만은 각도가 굉장히 작았죠. 예. 자, 양 팀의 두 선수가 충돌 이후에 모두 넘어져 있는데요. 네. 의료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두 팀 선수들이 이 무릎과 이 다리 부근에 이렇게 같이 좀 차인 것이 아닌가 네. 이렇게 자, 보이는데요. 여기 중계석까지도 무릎과 무릎이 맞다는 소리가 좀 여기까지 들렸거든요. 예. 자, 큰 부상이 아니길 좀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 어린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이 성인들과의 같은 충돌과는 또 의미가 다르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주말 리그제가 시행되면서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꾸준히 경기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예. 자, 이런 주축 선수들이 부상을 당한다면은 가뜩이나 이 후보 선수들이 많지가 않은 이 두 팀 사정상 예. 이런 주전들의 부상은 좀 좀 없었을 없기를 좀 바라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다행히 두 선수 일단 걸어서 지금 골라인 아웃 골라인 바, 바깥 부근으로 네. 나가 있는데요. 자, 지금 골라인 바깥으로 좀 나와서 지금 치료를 하고 있고요. 예. 자, 동구청 어린이 축구단 같은 경우는 지금 8번의 박지성 선수가 지금 그라운드 바깥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자, 팀의 이 프리킥커인데요. 자, 박지성 선수가 나가 있기 때문에 자, 이주환 선수가 프리킥을 대신해서 준비를 네.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후반전이 들어서면서 바람이 다시 세게 불고 있습니다. 예. 자, 박지성 선수는 일어나서 다시 한번 투입이 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자, 8번의 박지성 선수는 저희가 금방 외웠네요, 지금. 예. 네. 자, 프리킥 땅볼. 야, 낮게! 네. 자, 골키퍼 다시 한번. 자, 골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용납을 네. 하지 않습니다. 자, 기습적으로 지금 낮게 크로스 그리고 발까지 갖다 대봤거든요. 예. 자, 오늘 양 팀 더 이상 실점하지 않겠다는 그 열의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골키퍼가. 두 팀 사정상 실점이 굉장히 많은 두 팀이 되겠는데 그렇다고 이제 반대적으로 공격력은 굉장히 취약한 두 팀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골이 좀 나고 있질 않죠. 예. 인천 남동 FC는 이호성 이 선수가 골키퍼로 출전을 했는데 네. 현재까지는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네, 그렇습니다. 있네요. 자, 걷어내는 볼, 자, 한 명 제쳐내면서 왼쪽 부근으로 연결을 해줍니다. 자, 동구청 어린이 축구단은 공격적으로 앞쪽으로 전개하는 플레이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마지막에 김상욱 선수를 활용하는 그런 플레이는 다소 좀 미흡한 면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자, 박지성 자, 앞쪽에 김상욱이 있는데요. 성공 슈팅! 네, 약간 헛발질 다시 한번 자, 김상욱! 예, 김상욱 다시 한번 걸어막힙니다. 네, 자, 후반 초반은 이 동구청 지금 축구단이 계속해서 몰아붙이고 네. 있어요. 자, 결국에 해법은 동구청 어린이 축구단은 이 10번의 김상욱 선수를 활용하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예. 자, 반면 남동FC는 박태우 선수 후반 들어오면서는 아직까지 좀 볼을 배급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네.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자, 최전방에서 홀로 지금 고립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자, 전반전에는 좀 남동FC가 좀 많이 밀어붙인 것으로 보였는데 후반전에는 좀 양상이 좀 반대로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상욱 선수는 이제 확실하게 좀 몸이 풀린 듯한 모습을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가슨 드래핑 연결 네, 정확하지 않았고요. 다른 팀에 가도 수준 이상급은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실력을 좀 보유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자, 박지성. 네. 아무래도 좀 팀의 전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보니까 김상욱 선수가 네. 좀 고립되고 홀로 분투하는 좀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박태우를 보면서 앞으로 연결을 해봤습니다만 네, 약간 짧았고요. 중간 차단, 네, 이번에 틀렸네요. 시도자 왼쪽 측면 봤습니다. 스루 패스. 이제 골키퍼 나오면서 보냅니다. 허남도. 자, 두 명의 수비수 사이의 공간 패스는 굉장히 좋았습니다만은. 예. 자, 뛰어 들어가는 선수의 주력이 좀 부족했어요. 그렇습니다. 자, 한번 바운드 되면서 김상욱까지. 네. 자, 가슴 트래핑도 좋고요. 예. 자, 두 명 사이를 뚫어내는데요. 네, 수비수만 한두 명 좀. 자, 네. 바로 연결. 2선 따냅니다. 한 명 벗겨냈고요. 슈팅 이전에 가로막혔습니다. 네, 이수성. 자, 길게 처리. 자, 조금씩 이제 맞아 들어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예. 자, 계속해서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양팀 경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어려움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습니다. 네. 조민재. 윤우리. 네, 다시 윤우리가 뒤쪽으로 연결. 네, 앞쪽까지 배달이 됐습니다만 네, 이수성의 처리. 네, 터치라인 아웃. 자, 빠르게 스루인 연결. 자, 다시 한번 볼을 따내는 네, 상황인데요. 아, 자, 박태우 네. 자, 이런 있습니다만 박스 오른쪽 부근 자, 인플레이예요. 페이크 쪽구 슈팅 허남도 잡아냈습니다. 아, 네. 자, 이 방금 이 허남도 선수의 높은 키를 또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자, 실점을 허용할 수 있었던 자, 그런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동구청 어린이 축구단은 앞쪽으로 전진하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일단은 위험 지역에서 인터셉트를 당하면 안 되겠죠. 예. 박재민 선수도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는데요. 자, 사실은 뭐 완벽한 찬스였는데 예. 자, 호남도 골키퍼가 좀 잘 막아줬고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 반대쪽에서 수비수 두 명을 속이는 동작은 정말 일품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박지성. 네, 다시 한번 볼 차단. 네, 자, 패스가 네, 원활하지 않았습니다만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 후반전은 전반전과는 좀 확연히 다르게 공격 속도가 지금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길게 앞쪽으로 붙여줬고요. 박태우. 네. 따내지 못합니다. 자, 하지만 방금 슈팅이 좋았던 박지민 따라붙으면서 네, 오른쪽 측면 네, 그대로 흘러나갑니다. 네, 다시 한번 남동FC 세 번째 교체 카드 투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김수원 감독 전반전에 두 명의 카드를 썼고요. 자, 김문수 선수가 나오고 서진호 선수가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김민수 선수는 전반전에 교체로 투입이 됐었는데 후반전에 다시 한번 교체 아웃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드필더진의 수혈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그만큼 많이 전반 후반부터 지금 현재 후반 초반까지 많이 뛰어줬던 남동FC의 선수들입니다. 자, 김문수 선수는 전반전에 교체에 대해서 들어갔습니다. 아무래도 후반전에 다시 교체에 대해서 나왔죠. 예. 아무래도 이제 감독 마음에 들지 않은 그런 플레이 좀 보여줬나 봐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 전반전과 지금 약간 다른 후반전을 보여주고 있는 남동FC인데 네. 그만큼 전반전에 많은 활약 그리고 활동 반경을 보여줬던 남동FC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왼쪽으로 공격 시도 네, 가로막히면서 네, 골킥으로 이어집니다. 자, 이렇게 흐름이 왔을 때 동구청 어린 남동FC 같은 경우에는 실수를 줄이면서 자, 마지막 찬스 때 집중을 좀 발휘하는 게 좀 좋겠죠. 예, 자, 박지성 네, 발휘를 한번 해봐야 돼요. 잘 가져갔고요. 자, 네, 흘러나갔습니다만 네, 김상욱의 슛이 네, 골로도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자, 업사이드가 그리고, 되긴 예. 했습니다만은 마지막 자, 발까지 한번 갖다 대봤습니다. 그렇습니다. 허남도 네, 바로 처리를 했고요. 다시 한번 동구청 잡아냅니다. 박지성 돌아서면서 다시 한번 볼 차단. 박태우가 왼쪽 측면을 돌파 시도합니다. 자, 후반전 박태우가 오랜만에 볼을 잡는데요. 자, 박태우 네, 자, 수비수가 볼 따냅니다. 터치라인 아웃. 자, 드디어 인천 동구청 첫 번째 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학생 선수죠. 예, 이수경 선수가 투입이 되고 네. 있고요. 오늘 경기로서 이제 세 경기째 출전을 하게 됐습니다. 자, 좀 특이한 점이 여학생 선수가 지금 들어갔다는 점이에요. 예. 자, 초등학교 리그니까 뭐 당연한 당연한 뭐 그러한 교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아직까지도 예. 남자 어린이, 여자 어린이의 뭐 그렇게 큰 체격 차이가 나지 않을 때니까 자, 이런 여학생 선수가 지금 교체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박지성의 약간 왼쪽으로 흐르는 아쉬운 슈팅이 있었고요. 자, 이수경 선수가 투입이 됐는데 네, 자, 아직까지는 저희가 뭐 이 경기를 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이수경 선수의 한번 이 능력도 한번 네. 이번 경기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서플은 예상으로 판단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약간 세밀한 패스 부분에서는 이수경 선수가 다른 선수들보다 앞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이 선수가 이제 우리나라 여자 축구를 대표하는 선수로도 이제 거듭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한번 오늘 끝까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 자, 흘러 지나갔습니다. 네. 앞쪽으로 연결. 네, 박태우가 따라가기에는 약간 긴 볼이었습니다. 허남도 네, 안전하게 잡아냅니다. 자, 이수경 선수가 저 오른쪽 측면 날개 쪽을 좀 맞는 것으로 좀 보이거든요. 예. 자, 계속 이제 오른쪽에 라인을 걸치면서 지금 뛰어다니고 있는데요. 자, 아직까지는 볼을 잡아내지 못하고 네. 있는 모습이고요. 경기 앞쪽으로 처리.
따라붙었습니다만 앞쪽으로 연결을 해봅니다. 오늘 호남도 골키퍼 인천 동구청의 골문을 지키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굉장히 든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동구청 어린 축구단에는 이제 이수경 선수 외에도 한 명의 여학생 선수가 더 있습니다. 예. 자, 오른쪽에서 네, 이수경 네, 스로인 준비합니다. 이수경의 스로인 달려오는 박지성이 받았고요. 박지성의 크로스 수비진 헤딩. 자, 2선 볼 다툼. 따라오는 이주환이 볼을 따냅니다. 윤놀이 다시 한번 이주환. 자, 라인 넘어서기 직전에 네. 살려냈고요. 자, 이주환과 이델 패시도 하지만 자, 볼 뽑아내고 있는 남동FC. 자, 남동FC는 역습으로 진행할 때 공격 숫자가 굉장히 좀 현저히 모자라요. 네. 너무 일관되게 박태우 선수만으로 치우치지 않나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 뭐 박태호 선수가 개인 기량이 출중할지 몰라도 그 이수경이었어요? 자, 빈 공간 뚫어냈고요. 이수경 오른쪽 슛. 네, 패스 연결. 패스. 자, 아쉽게 굴절되면서 골키퍼 잡아냅니다. 처음으로 이제 발로 이렇게 만져보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네. 아쉽게 무위로 돌아갔습니다. 박지성. 자, 박지성 선수. 네, 파울까지 얻어냈고요. 박지성 선수는 이제 허리 쪽에서부터 이제 공격을 이제 빌드업하는 과정에서 추축인 선수로 좀 보여지거든요. 네. 자, 뭐 전단 킥커뿐만 아니라 자, 호남도 먼 네. 거리에서 프리킥. 자, 바운드 되면서 볼키퍼 잡아냅니다. 자, 이러한 모습으로 전 경기에서 좀 한 골을 지금 기록을 해낸 것 같습니다. 예. 저 어디로 볼을 들어갔어요. 네. 아, 그 전에 옵사이드죠? 그 전에 옵사이드가 있었습니다. 저 네. 방금 장면에서는 넘어가는 것이 아니었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네, 그대로 호남도의 키를 넘기며 들어갔습니다만 그 전에 부심의 기가 올라갔었습니다. 아, 호남도 골키퍼가 저렇게 우물쭈물하면 안 돼요. 예. 네. 저 확실히 걷어낼 건 걷어내고 잡아줄 건 잡아줘야죠. 네, 수비수 볼 처리. 박지성. 자, 볼 드래핑이 굉장히 네. 좋은데요. 자, 개인기 좋네요. 자, 달려가 선수로 왔습니다. 김상욱. 아까 터치 길었군요. 네, 이번 장면은 이 김성 선수에게는 굉장히 아쉬운데요. 자, 모든 선수가 헤딩을 하지 못한 채 뒤로 흘러 나갔습니다. 네, 박태우 선수의 푸싱 파울이 있으면서 네, 프리킥 진행되고요. 자, 올 시즌 이제 초등리그는 총 38개 권역으로 생겨났습니다. 예. 자, 저번 2012년도보다는 이제 권역이 더 늘어났고요. 그 24개 팀이 새로 창단을 했죠. 네.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리그에 참여하게 되고 단일 권역이었던 이제 전북 권역 그리고 제주 권역이 2개 권역으로 좀 더 세분화가 됐습니다. 예. 전북 권역은 이제 온골 권역 그리고 완산 권역 그리고 제주는 백록 한라 이렇게 이제 2개 권역으로 이제 세분화가 됐는데 네. 굉장히 이 팀 수가 많아진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를 본다면 굉장히 좋은 모습인데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어린 나이 때부터 이제 축구를 접하면서 이제 저변 확대가 된다는 게 굉장히 고무적이죠. 예. 자, 동구청 이주환 왼쪽 돌파 시도합니다만 네, 이수성이 한 발 빠르고요. 네, 그대로 흘려보내면서 골킥 이어나갑니다. 자, 남동FC와 인천동구청의 맞대결. 전반전은 약간 백중세 경기를 펼쳤습니다만 네. 후반전 들어오면서는 동구청이 계속해서 몰아붙이는 모습을 보이고 그렇습니다.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 두 팀 모두 왕중왕전에 나갈 실력은 갖추지 못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예. 실제로도 이제 경기를 지켜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만 이 권역에서는 이 팀 외에도 아까 전 경기에서 보여줬던 이제 성남 서초등학교라든지 서고초등학교 뭐 이런 팀들이 왕중왕전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좀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권역리그가 전국에만 가면 그다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예. 자, 측면 지났고요. 달려오는 수비수가 뺏어냈습니다. 전국에서는 강자들 만나서는 이렇다 힘을 보여주지 못한 인천권역이었기 때문에 예. 자, 올 시즌만큼은 왕중왕전에 진출한 팀이 인천권역을 빛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방금은 이수경 선수가 이 두 명의 선수를 벗겨낸 장면이 있었는데요. 네.
자, 아쉽게 마무리가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자, 이제 후반전도 약 한 6분, 7분 정도 지금 시간이 남아있는데요. 예. 지금 후반전 교체로 들어간 이수경 선수, 그리고 지금 최전방 쪽에서, 그리고 중앙 쪽에서 활발하게 지금 볼 플레이잉을 해주고 있는 박지성 선수, 그리고 주장 완장을 달고 있는 이 10번의 김상욱 선수, 예. 이 세 선수가 결국에는 마지막을 좀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수성의 발이 높았습니다만 그대로 인플레이. 자, 박지성 뒤쪽에 김상욱 태클이 있었습니다만 신중한 팀연결! 네, 부심에 기가 올라갔습니다. 자, 또다시 업사이드죠. 예, 김찬민이 옵셋 자리에 있었고요. 네. 터치가 이어지면서 부심에 기가 바로 올라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현재 후반 20분, 이제 오늘 경기 종료가 5분여가 남아있는데요. 양팀 아직까지 0대0 균형의 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남동FC의 수비수 이수성 현재 경고 한 장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볼 처리 중간 차다 박지성. 네, 역시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동구청 입장에서는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그렇습니다. 있어 보입니다. 네, 박지성. 자, 바람을 정면으로 맞으면서 좀 싸우고 있기 때문에 자, 롱볼을 찼을 시에 볼이 앞쪽으로 많이 나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예. 자, 굉장히 볼터툼이 치열한 상황에서 터치라인 아웃 공격권 계속해서 이어나갑니다. 자, 이한울 스로인 준비. 네, 박지성. 네. 아, 자, 지금 예. 좀 강력한 좀 충격이 좀 왔어요. 자, 박지성 선수가 그라운드에 넘어져 있는데요. 네. 네, 김상욱이 프리킥 이어나갑니다. 자, 지금 많은 수의 숫자 선수들이 자, 지금 앞쪽으로 와 있는데요. 자, 예. 인터셉. 자, 옵사이드를 조심해야 됩니다. 아, 그대로 슈팅을 시도해 봅니다. 네, 골대 살짝 넘어갑니다. 김성 오늘 최전방을 책임지면서 계속해서 슈팅을 날리고 있습니다만 굴문을 아쉽게 벗어나고 있네요. 네. 남동FC의 모든 골킥은 이수성 선수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 팀 모두 전략과 전술보다는 예. 이 각자의 개인기를 쌓는 그런 훈련이 많아져야 될 것으로 좀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자, 박태우 쪽으로 연결됐고요. 네. 네, 트래핑이 약간 정확하지 못했습니다. 자, 주심은 네, 남동FC의 프리킥을 선언하는데요. 박태우 선수가 직접 처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랜만에 지금 볼을 좀 잡았죠. 예. 자, 볼을 한번 직접 슈팅을 한번 야, 박지성. 예. 때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들어오라고 보드로 같이 서 찬민이랑 둘이서. 저 박지성 선수는 네, 벽에서 물러났고요. 네. 자, 좀 전에도 허남도 골키퍼가 높은 볼에 좀 취약한 모습을 보여줬기 네, 때문에 직접 프리킥! 네, 왼쪽 벗어납니다. 박태우 프리킥력 굉장히 좋은데요. 그렇습니다. 자, 몸은 작습니다만 지금 굉장히 지금 발끝에서 좀 강력한 슈팅이 나왔거든요. 예. 자, 박지성 차단. 자, 박태우 넘어지면서 볼 다툼. 박지성이 최종적으로 따냅니다. 네, 조심해 있을. 인천 권역도 치열한 권역이고 좋은 권역입니다만 이제 전국적으로 좀 살펴봤을 때는 이 박빙인 권역들이 좀 많습니다. 예. 뭐 서울 북부 권역, 그리고 전남 권역, 경남 중부 권역, 경기 서부 권역 이런 팀들의 강팀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자, 인천 권역을 지금 중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이 다른 권역도 중계를 해드릴 때 이 그 권역에 대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른쪽에서 이어나가겠습니다. 이수경 선수 뭐 측면 공격을 맡으면서 스로인까지 전담을 해주고 있네요. 네. 예, 지나쳤고요. 자, 전방부터 압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 이수경 자, 볼 따내면서 크로스 안 되죠? 네, 자, 땅볼로 올렸습니다만 가로막혔고요. 자, 높이 띄웁니다. 이수경, 자, 헤딩으로 연결. 자, 이 앞선 선수가 헤딩까지. 예. 다시 한번 김상우 볼 따냅니다. 자, 오른쪽 크로스
수비 맞으면서 굴절 코너킥 이어나갑니다. 아직 어린 선수들이기 때문에 높은 볼이 떴을 때 헤딩으로 처리를 하지 않는 약간 겁을 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만 네. 이수경 선수는 그에 굴하지 않고 있고요. 그렇죠. 이런 헤딩 능력도 이제 기본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자 네. 이런 훈련도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두 명의 사인이 맞지 않으면서 네, 공격권이 이양이 됐습니다. 김성 선수와 박재원 선수 이 팀의 지금 중심을 이끌고 있는 선수인데 이 중요한 시점에서 약간 미스플레이가 나왔습니다. 이수성 길게 앞쪽으로 처리. 자, 헤딩 박태우까지 네, 중간 차단. 자, 돌아서는 과정. 네, 이수성. 자, 빨리 걷어내야죠. 예. 다시 한번 전방에서 따냅니다. 높이 뜬 볼. 네. 오늘 인천 성남 서초등학교에서 펼쳐진 두 번째 맞대결. 인천 남동FC와 인천 동구청 어린이 축구단의 맞대결. 양 팀 박빙의 승부를 펼쳤습니다만 결국 한 골을 뽑아내지 못한 채 0-0으로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주심이 애누리 없이 바로 이제 25분 예. 5초 만에 이제 경기를 이제 마쳤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남동FC와 동구청 어린이 축구단 계속 끊임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1승을 따낼 수 있는 아주 수월한 상대를 만났는데 예. 승점 1점에 그쳤다라는 것은 두 팀 모두 아쉬운 결과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요. 예. 계속해서 이제 다음 경기 또 그 다음 경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승점 한 번에 3점을 따기 위한 두 팀의 노력은 끝까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 양 팀이 바라고 바라던 이 첫 승의 길은 오늘도 멀었습니다. 오늘도 그 1승을 따내지는 못했습니다만 귀중한 또 승점 1점을 추가를 하면서 네. 양 팀 사이좋게 리그에서 1무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양 팀 모두 득점은 기록을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수비에서 실점을 내주지 않았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다음 경기를 조금 더 기대해볼만한 그런 판단일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성남 서초등학교에서 중계해드린 두 경기 리그 선두를 향한 대결 그리고 최하위를 벗어나기 위한 대결 두 경기를 중계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대규 눈높이 전국 초중고 축구리그 초등부 인천 재물포 권역 경기를 중계를 해드렸고요. 오늘 구자환 해설님께서 도움 말씀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는 캐스터 윤동현이었습니다. 자, 오늘 양 팀의 경기 총 두 경기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